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한 시민이 가로지릅니다. 컴컴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앞에 나타난 검은 형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입니다. 올해 들어 제주시 용담동에서 제주시 구좌읍 구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밤 제주시청 도로입니다. 사이카 뒤를 경찰차 3대가 쫓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이 구역을 지나칩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는데요. 경찰차가 많이 다니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 지금 무슨 사고가 났나요? 지금 경찰차가 막 지나가던데 뭔 일이 있습니까?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예방 순찰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네, 연말에 주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도로나 이렇게 인도에 누워 계시면은 많이 위험하고 사망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치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치자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인데요. 음주 상태로 무단 횡단을 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기는 일이 빈번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드는 일도 꽤 많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의 50%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 한가운데 그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생명에 위험 없게끔 그런 보호조치를 우선 취한 후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100%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 이동량이 많은 제주시 법원사 거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엔 교통체증이 극에 달하는데요. 교통사고가 시간대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보행자 사고가 많아서 경찰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량도 많고 혼잡한 거리인데 우리 그 교통경찰관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길 걷는 데도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은 감소 추세였는데요. 하지만 동부 지역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60%나 급증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와 직결되는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은 차량 단독사고, 차대차, 차대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전체 사고 중에 차대 보행자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이번엔 어르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밤에 모술 갈 때라기네 그 저 시커먼 옷 입지 말아기네 좀 환한 옷 밝은색 옷을 입어주시면은 운전자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 횡단보도 건너갈 때 꼭 손을 들어서 횡단을 해주시고 차가 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지켜도 돼요, 맞습니다. 요걸 안 지켜서 사고가 많이 발생. 천천히 밝은 옷 입고 저 운전수 눈을 딱 보면서 손 들고 천천히 걸어가라. 녹음하는 거나 없어. 이제 그렇게 하실 거죠? 아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취약층인데요. 동부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나이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주의사항 못지않게 운전자들도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들께서는 그 천천히 그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제주에 오시면 좀 더 천천히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벨트 착용입니다. 그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생명벨트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운전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꼭 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혹시 기분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지는 않나요?